거죠. 저희 할머니가 우셨어요. 방송 보시고? 네, 아니 방송 보시고 말고 이제 녹화 끝나고 나서 아 우승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네, 할머니가 진짜 금 받았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할머니는 진짜 금 받았다고. 진짜 도전천국 왕팬이에요. 왕팬이세요. 아~ 그래서 금 좀 드렸어요? 드렸죠. 아우, 잘했네. 야, 잘했네. 잘했네. 진짜 잘했네. 팬 어때? 연습 많이 했어요? 거의 밤새도록 찾았어요. 네, 한 새벽 5시 매니저님한테 알려주더라고요. 그때까지 찾았어요. 저는 야, 세상에 열심히 했네. 네. 왕중왕에 나오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. 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제 46대 왕중왕전 이제 8강 들어갈 텐데요. 네. 다들 아시겠지만 왕중왕전은 금이 커집니다. 두 배입니다. 황금 열쇠가 커집니다. 두 배로 커집니다. 거의 탐난다. 거의 부채 수준이에요. 더욱더 파이팅 하시고요. 먼저 우리 김수희 씨하고 홍지영 씨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패팅임 서울의 창단.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셨어요. 그렇습니다. 김수희 씨 서울 사시죠? 네, 안양 삽니다. 경기도요. 아, 안양 사세요? 네. 아, 근데 서울의 참가를 예. 가끔 성공하셨습니다. 자, 다신 두 분입니다. 스탑. 맥시 송이. 요. 세상 남자는 많아. 어김없이 남자들은 나를 본대. 어이없는 남자들만 다가온대. 나는 그때 높은 여자, 직업 반친 여자. 자신 있음 이리 와봐. 애써 믿으라. 이쁘다는 뻔한 얘기 사양할게. 날 만족시키려면 믿으라. 감동이 없어, 재미도 없어, 별 볼일 없어. 요즘 남자들 똑같아. 다 송이야. 감정이 없어, 정열도 없어, 인물이 없어. 요즘 남자들 시원하다. 조세호 씨가 참 이제 그 춤을 잘 추는데 매주 보지만 딱 거기서 거기까지예요. 네. 자, 다시 이제 우리 김수희 씨하고 홍지정 씨입니다. 멈춰. 로맨스 스톤. 오, 이 노래도 오랜만인데요. 주영훈 작사 작곡이에요. 노래방에서 좀 놀아봤다는 사람들은 이 노래 좀 불러봤어요?